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를 주제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경연장. 경상도 특유의 억양을 살려 한국의 사투리 문화를 설명하는가 하면 하가 하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말은 바로 그 아이가 그 아이라는 경상도 지방의 사투리라는 것과 한국에도 각 지역별 사투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선 생소한 겨울 문화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야만 했던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생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과 겨울에 먹을 김치를 많이 준비하는 김장입니다. 베트남의 지역별 문화 차이를 발표해 대상을 받은 이 학생은 앞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에 관련된 분야들을 좀 더 습득하고 한국 기업들에 들어가서 일할 예정이에요. 드라마와 K-POP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한국어 배우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29개 대학에서 16,000여 명에 이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인원도 지난 3년 동안 1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로는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 취업을 더 많이 꼽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면 평균 임금의 2배가 넘는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기업들도 많이 생겨서 만약에 제가 한국 학교에 배우면 나중에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업률이 100%고요.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기업들로부터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대부분 이제 졸업 증명서를 받기 전에 취직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폭증하는 수요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국어는 지난 2016년부터 제2외국어 시범 교과로 지정돼 현재 12개 학교에서 1,600여 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식 교과로 채택되려면 아직 시범 운영 기간을 4년 더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시범이 계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외국어로 채택을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 한국 교육원은 이렇게 시범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계속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교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제는 한철 유행이 아닌 베트남 교육의 대세로 떠오른 한국어 열풍. 교육부는 한국어 시범 교과 운영이 끝나면 정식 교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베트남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